안녕하세요.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서비스팀입니다. 오늘은 경추장애인들을 위한 팔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수건입니다. 수건을 가지고 정자세로 앉아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이두 운동입니다. 모든 동작은 10회씩 진행됩니다. 수건을 무릎 뒤쪽에 대고 양끝을 잡아줍니다. 주먹 쥔 그립을 유지하여 몸쪽으로 당겨주고 다시 내려주는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당길 때 상체가 숙여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삼두 운동입니다. 오른손으로 수건 끝을 잡고 머리 뒤로 향하게 합니다. 왼손으로 반대 끝을 잡아줍니다. 오른팔 삼두에 힘을 주며 팔을 펴주고 반대손은 그립만 유지하여 따라 움직여줍니다. 펴주는 팔의 팔꿈치를 귀에 가깝게 고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세 번째 동작은 수건 로테이션입니다. 수건을 어깨 넓이에 맞춰 접어 양끝을 잡아줍니다. 팔을 편 채로 양손을 수직으로 번갈아 비틀어줍니다. 양쪽 어깨 높이를 수평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네 번째 동작은 암 시저스입니다. 먼저 동작 시범이 있겠습니다. 양 팔을 어깨 높이만큼 들어 양 옆으로 뻗어줍니다. 양 팔을 가운데로 모아 위아래로 번갈아 교차시켜줍니다. 10회 진행하겠습니다. 몸이 돌아가거나 체중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